좋은 점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? 일단 고기를 잘 구워주고. 고기를 잘 구워준다, 오빠가. 네. 또. 이제 뭐랄까? 듬직하죠. 일단 이쪽은 약간 침남매가 좀 먼 것 같아요. 일단 오빠는 좋은 점이 있어요? 알겠습니다. 이게 나와야 돼요. 네. 친오빠와 네 개의 캔디 축이 트러블메이커 축이. 끝났어. 트러블메이커 축이. 끝났어. 아, 대답하기 싫어서. 아, 끝. 우리 오빠 이러면 다 알 텐데. 나랑 동갑. 준이. 은비야, 오빠랑 요즘 안 싸워? 오빠 7살이지? 대박 싸워. 오빠 8살. 오빠 8살이야? 글쎄. 오빠가 높은 철봉에 나 올려놓고 나 안 내려준 거야. 그래서 나 가슴으로 떨어졌어. 가슴이 진짜 아팠겠다. 이거 진짜 정말이야. 오마이갓. 오빠한테 한마디 해볼래? 야, 너 커서 봐. 저거 봐. 내가 센터 될 거니까. 막내라서의 장단점을 말해보자. 막내라서 좋은 점 진짜 없는데? 막내라서. 아니야, 있어. 맨날 오빠 옷 주고, 나는... 화장실 떠 신발 주고, 오빠가 항상 이라는 거 끼고, 설거지 하고. 저희 오빠도 군대 있는데, 아, 저희 오빠는 지금 이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 면회 갔어요? 면회, 아, 일병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면회는 아직 못 갔지만, 진짜. 네, 전화는 가끔 하고 있어요. 아, 그때 신비 오빠께서 편지를 신비한테 써주셨는데 큰 A4에다가 SOS를 적어서 보내셨더라고요. 네,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차에서 다 빵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. 네, 대한민국 모든 군인분들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될까요? 여보세요? 아빠 뭐라고? 여보세요? 예! 너 누구야? 나야! 아, 생일 축하한다고 아빠요. 응, 나 부입 중이야 아빠. 어, 알았어. 응? 아빠! 어? 버디도 축하해 해줘. 항상 우리 버디가 있어서 은비가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내가 이따 전화할게요. 네. 아빠랑 나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. 우리 아빠 귀여워. 나도 귀여워. 아빠한테 영상 편지를 보낼까요? 언니 빨리 와봐요. 우리 아빠한테 영상 편지 보낼까요? 아버님. 난 이제 공연을 하러 가요. 안녕. 괜찮아? 준비 팀이 최고다. 아버님 전화하신 거 맞네. 울고 전화하신 거는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우리 아빠 약간 출연하고 싶나 봐요. 아버님 안녕하세요. 그러면 아빠 안 돼. 핸섬 하신 아버님. 아빠가 투은비 캠이 최고라고. 아버님도 최고. 장인어른. 누구 마음대로.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빠가 장인어른이지? 아버님 안녕하세요. 만두. 소를 넣으라고. 소부터 넣어. 이거 내가 만든 거? 이거 오빠가 만든 거? 오빠. 왜 이렇게 좋아해? 귀엽게 만든 오빠가 만든 거? 엄마. 엄마가 만든 거? 우리 집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요. 이거 아빠가 만든 거. 다 잘 만든다. 아빠 잘 만들었지. 응. 잘 만든다. 만두를 이쁘게 만들면 이쁜 딸 낳는 거야. 미신이야. 나 예쁜 딸 만들겠고. 송편이라고, 송편이라고. 아, 만두들이야. 미신이라니까? 아, 머리 간지러워. 머리 안 감싸래. 어떻게 알았지? 머리 감싸라. 머리 감싸라 안 보였어. 왜 머리 감을 거야 다들? 아니요. 아, 두려워. 아무도 머리 안 감았어. 어, 이거 봐. 손에 이렇게 묻어. 아빠 어디 가? 화장실. 엄마, 아빠 손 씻으러 가. 엄마, 만두 아빠,
못생겼대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와, 진짜 못생겼다. 근데 뭐야? 더러워 죽겠네. 납작하게 하면 튀겨 먹을 때는 좋아. 귀찮아. 그냥 나 대충 할래 이제. 잘 만들어. 나중에 장가가서 막 그거 미신이라고 딸 낳고 싶으면 이쁘게 나. 그거 미신이라고. 맞아. 나 닮은 딸 낳고 싶으면은 예쁘게 만들어. 막 그거 미신이라니까? 나 닮은 딸 낳고 싶으면 예쁘게 만들라니까? 어? 내가 목금을 안 해 아주? 내가 과학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줘? 예쁘다 않아. 그럼 이거 어늘 만들어서 해야지. 뭐야 이거 언제 먹어? 뭐지? 여러분 다 끝났어요. 예쁜 만 예쁘죠? 끝. 속이 꽉 찬 만두. 나 이제 끝났어. 나 안 해. 그거 더 해야 돼. 나 끝났어. And I could walk for days searching for your presence.